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두 번째 주제. 자, 제발 내 마음에 맞는 주제로.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 자, 그럼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저희 측의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칸방. 단칸방이 솔직히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치만 20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없는 게 최악이라는 게 장운동이 활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뭐 밥 먹으면 뭐 인간으로서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딱 1층 도착하자마자 이제 배에서 화장실 갈 시간입니다 하진 않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무릎을 때리면서 막 참는다든지. 근데 딱 이제 20층에 딱 도착하면 그 전에 보면 게임이 끝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러고 가야 되거든요. 아~ 축덕축덕축덕 저 사람이. 아, 할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건 힘들어요. 1층 도착해도 힘든데 그 20층 올라가면 꿈이,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1층에 뭐 놓고 왔어? 이거 아주 셌습니다.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걸 봤는데 없는데 편의점을 갈까? 20층을 내려. 요새 시대가 좋아요. 시대가 좋아요. 배달. 배달. 배달 시키는데 저렇게 20층 펜트하우스면 배달이 네, 1층으로 내려와요. 아니 펜트하우스 살 정도의 이제 재력이라면 사실 2만 원 정도는 문제가 그렇죠. 안 된다. 외부의 어떤 상황보다는 집만을 놓고 봐야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재력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과연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게 편하냐 불편하냐. 그렇죠. 정확하게 편리함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사실 네. 집이 얼만큼 편하느냐보다는 접근성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부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딱 하나의 방에서 8명이 산다고 생각하면 전 벌써부터 숨이 막히고 제 꿈이에요. 저희 앞자리가 3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3으로 바뀌니까 춤 오래 추고 그러면 무릎이 좀 아프고 그러기 위해서 계단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미리 운동을 해놓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네. 내려올 때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이 얼마 전에 이제 또 고장이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를 몇 번 하셨는데 운동되고 좋다라고 근데 사실 인간은 몇 번이면 괜찮죠? 들어보세요. 인간은 바로 있어요, 정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 적응이라는 것도 언제 끝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적응이 가능한 거지 무한으로 그렇게 살아 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못 살죠. 그렇죠. 어떻게 20층을 왜 왔다 갔다 하시는 왜 방구 냄새를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다우스는 뭐 국립청량이야 자린나 뭐.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길 언제나 부동산을 생각할 때 3L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3L. 두 번 다시 없을 아주 불꽃 튀는 토론이었어요. 불꽃 튀는 이 토론에서 네. 결정적 한 방을 날려준 오늘 토론의 MVP이자 네. 1위 동아리 회장을 뽑아야겠죠? 예예예. 예, 예. 네. 오늘 펜타곤 동아리의 1위 회장은요? 바로 저는 희노님! 희노님이! 결정적인 새우까지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홍석 씨도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로 홍석 씨와 키노 씨 아 두 분인 것 같은데 두 분 가위바위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진짜 잘생겼습니다. 고맙다고 하네. 원래 이게 거의 가위바위보로 다 선정이 되거든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진짜 자 이번 코너는 펜타곤 동아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한탕 원샷 원킬 팬심 저격 게임입니다. 네. 네, 한 팀에 총 15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발씩 캔에 붙어있는 하트를 하면 총을 쏴서 더 많은 캔을 쓰러뜨리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자, 1일 동아리 회장 홍석 씨 네. 먼저 3명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홍석이 형 저랑 있나요? 이렇게 어필을 사격 훈련 받으셨잖아요. 저 군필자예요. 군필자. 군필자. 강력하다 군필자. 야. 오 예스. 저 어필 한번 해보세요. 저 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밀리터리 덕. 아 밀리터리 덕. 오케이 신원. 저 타격 잘합니다. 야. 거슬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최고. 자, 첫발 올림픽. Let's go. 우주. 안돼 안돼. 뚱텐. Let's go. 신원 최고대. 아. 자, 어려웠었죠. 자, 되게 세다. 괜찮나? 아래로. 자, 해보겠습니다. 군필자.
쉽게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쉽게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총 쏠 때는 가슴에 대고 이렇게 쏘요. 역시 장경이에요. 아, 좋습니다. 역시 실탄타격. 자, 배우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 아, 지금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와! 아깝습니다. 한 정도 못 맞췄죠? 네. 자, 저는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하겠습니다. 가깝게. 아! 과연! 군필! 아! 자, 과연! 와! 와! 이게 장기 출신이라고요. 자, 여덟 번째. 됐습니다. 유토 한 번 할 것 같아요. 아홉 번째. 기다립니다. 아! 가깝게도. 과연. 는. 아! 나온 믿어라. 자, 과연 이번에도. 와! 와! 홍석씨가 하는 거 보니까 팁이 있다면 약간 자세를 낮춰서 저 눈높이에 맞춰서 쏴요. 맞아요. 오, 확실히 더 맞을 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다, 팀 좋다. 거의 맞았는데요. 아, 자, 이제 마지막이죠? 신호 쓰고. 승아, 너 잘했어. 마지막! 정게임 잘하잖아. 하트! 에임 좀 더 오른쪽으로. 와! 최고팀은 2점 획득하였습니다. 자, 친구팀 나와주시고요. 자, 친구팀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친구팀. 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와!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수 쳐줬는데. 자, 자, 예난 준비하시고. 잘생겼다. 됐다. 사이드. 우섭. 우와. 이게. 잠깐만. 와, 진짜 멋있었어. 와, 진짜. 누가 넘으신데 멋있어. 애니메이션 효과인가요? 와. 와, 벌써 2점 획득 했습니다. 자, 약간 크로스보우. 저게 표정 어두워진 걸 이렇게. 이러면. 자, 이러면. 더 안 되겠다. 이면이 아닙니다. 이면이 아닙니다. 와! 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게임은 끝났고요. 나 무서워. 나 자, 키노. 자, 신기로. 안타깝게, 안타깝게. 친구팀이 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3대 2로 친구팀의 승리! 우리가 2점밖에 없을 줄이야. 아돌라 스쿨 홈커밍 대회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el it like 제 점수는요? 네. 원합니다. 다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어떤 팀? 친구 팀과 그리고 신원 최고 팀. 아, 네, 재밌게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예.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는요. 마이크 뭐요? 아, 특별하게. 뭐야? 아, 이거 누르시는구나. 혹시 몇 킬로예요? 이거는 한 손으로만 들어야 됩니다. 한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손을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몇 점 하시겠어요? 높지 않아도 돼요. 내 생각에 93점. 93점이요. 오, 93점. 네, 93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야 됩니다. Let's go! Let's go, 키노. 내가 해? 예.
너는 뛰쳐나게 차분을 부술 듯이 다듬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장은 나는 저도 뒤지는 그러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화들을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 힘없어 하늘처럼 빛바랜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은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친구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렀어 좋습니다. 주장님이랑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로 예, 예. 와 이런 점이 있었나요? 와, 와 마이너스 1점 차이입니다 와, 거의 와 거의 이건 진짜 대박. 승리를 진짜 예상한 거랑 똑같았어요 홍석 씨와 네 지문 씨 저희는 버즈 선배님의 네네. 겁쟁이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겁쟁이 점수는 몇 점 할까요? 원래 저희 겁쟁이니까, 89점? 89점 할까요? 네. 89점 89점 진호 씨, 홍석 씨 오,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먼저 할래요? 버즈 세대이기 때문에 오, 제가 기대되는데요 무거운 미안합니다 와. 고장나란 사람이 안 무거워 보인다 아 정말? 근데 무거운 아령인데 무거운 덤벨인데 야 정말 그냥 기다립니다. 원래 마이크처럼 근데 진호 슈퍼히어로 진호 씨는 자기 파트 나오기 전까지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잘한다 당신의 머리가 올리나요?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제발하라고 자신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있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과연 점수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잠깐만 정말로 전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일이죠? 89점을 89점을 맞춰버렸습니다. 역시 말도 안 돼. 축하드립니다. 오차가 0이에요. 아 역시 동아리 회장답네요. 역시 메인보차가 0입니다. 1위의 동아리 회장. 기분이 좋아요. 와 대박. 다음 준비되셨나요? 자 친구 팀에서 예나님, 여원님. 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네. 90? 그래요. 95점? 95점? 오케이. 사실 이 노래가 또 모든 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저희 골랐기 때문에 오! 오! 자 노래 제목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탄 풍경 그렇죠 선생님이 또 너무 좋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자 소머리 위로 작가님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핸드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퍼포먼스 좋아요 퍼포먼스 너에게 난 해질 너네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 잘한다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나에게 내 데렸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다 같이! 다 같이! 너에게 나 해주렴 너일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더 크게!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아 너무 잘해. 오! 와! 와! 진짜 잘 부르겠다. 아. 100점인 줄 알고 나는 또 맞췄네. 진짜로.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5점인가? 네. 저는 일단은 100점짜리 곡 선곡하겠습니다. 이건 네. 기회야. 헐빛? 100점 곡. 와 정말요? 네. 야, 이 노래로 100점을 하실까요? 이건 사실 선곡이 100점. 제가 받아서는 정말 100점을 주고 싶은데요. 항상 제 마음속에 100점 곡이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너무 기대되는데요. 혹시 끝나고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유토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유토가 인생에서 처음 사비로 산 CD가 선배님 선배라고. 와 대박이다. 잘했지.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유토 화이팅! 렛츠 고! 나 이제 만족이다 오늘. 100점 갈까요? 100점 갈까요? 안전하게 너무 갔죠. 기대가 되는데요. 안전하게 그러면 90점으로. 90점. 오케이. 자. 신혼 최고. 오버스까지. 아직 안 돼. 맛있어요? 어때요? 와, 진짜 원래 얼른 드세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따끈따끈해서 맛있죠? 네네. 저희 말 안 시킬 테니까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지금. 감사합니다. 아주 잠시 동안 말을 안 시킬게요. 사실 뭐 이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시 유니버스님들께서 네. 지금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펜타곤 동아리 분들이랑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우리는 펜타곤 동아리를 200% 인정하지만요. 네. 연합 동아리 가입 승인은 신입생 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네. 유니 신입생 여러분, 펜타곤을 연합 동아리로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댓글창에 우주 이모티콘 올려주세요. Let's go, let's go. 올려주세요. 야, 벌써 시작됐으면 난리 났어. 별부터 해서 우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별달 우주라고 새로운 우주가 펼쳐졌어요. 예.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자, 연합 동아리에 들어온 걸 우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펜타곤 동아리가 우리 아돌라스쿨 홈커밍 데이에 이렇게 8명이 다 같이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네, 되게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놀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오늘 제작진분들께서 너무 준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배님들처럼 더 잘 뭔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PM 동아리의 준케이였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동아리의 기광이었고요. 자,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스였습니다. 안녕. 안녕.